국내 최고의 눈꽃 산행지, 이곳은 덕유산 국립공원입니다. 산 너머 지리산까지 펼쳐진 설국의 파노라마를 만나기 위해 덕유산 정상으로 함께 가시죠. 설천봉은 관광 곤돌라로 단숨에 오를 수 있어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인 곳인데요. 해발 1520m 설천봉에 올라 지역 명소 상제루와 스키 슬로프에 눈이 쌓인 모습을 보면 추위는 잊은 채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될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죠. 덕유산 최고봉인 향적봉까지 여기에서 20분만 걸으면 된다고 하니 조금만 더 힘을 내볼까요? 눈이 내린 이런 날이면 설천봉에서 향적봉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그야말로 눈꽃 터널입니다. 눈꽃 터널을 뚫고 올라가면 드디어 정상에 도착합니다. 향적봉에 오르면 바로 하늘이 보입니다.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풍경에 놀랄지도 모릅니다. 향적봉은 1614m로 국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봉우리입니다. 동쪽으로는 가야산, 서쪽으로는 내장산, 남쪽으로는 지리산, 북쪽으로는 계룡산과 속리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특히 향적봉에서 보는 풍경은 남쪽이 가장 아름답다고들 하는데요. 부드럽고 넉넉한 덕유산의 능선과 저 멀리 보이는 지리산의 능선, 직접 감상해 보시죠. 이곳에 오르면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진면모를 제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국내 최고의 눈꽃 산행지, 덕유산 국립공원. 이번 겨울은 덕유산에서 설국여행 어떠신가요?